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씨가 배우 이재욱 씨와 열애 사실 일단 인정을 했고요. 이후에 자필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 일련의 과정들 좀 정리해 주시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씨가 이제 열애설을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이제 겪어 이제 내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부 예. 팬들이 뭐 댓글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뭐 이제 트럭 시위까지 했다라는 네. 이제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예. 아, 그러면서 이제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은 뭐 저를 응원해준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속상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예, 예. 그 마음을 저도 너무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 사과문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열애 인정도 사실은 흔하지가 않은 그런 예, 상황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에 관련돼서 좀 찬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아이돌 또 유명 배우들 열애설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팬들이 응원해주기도 하잖아요.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그렇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않죠. 예. 예. 왜냐하면 어떤 소속사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컨셉의 아이돌 그룹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예, 팬덤의 예. 성격에 따라서도 반응이 천차만별이고. 예.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스타들의 열애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사실 따져보시면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왜 열애설을 공개했느냐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지금의 Z세대에 해당되는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열애를 인정하는 것, 예.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카리나가 당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악재로서 이제 발생을 하니까 소속사가 이걸 지시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한쪽 예. 편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반대쪽에서 팬들이 또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똑같이 한국에서는 열애설을 인정하지 않고 뭐 반발하고 이런 것 같지만 예. 각자 입장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블랙핑크의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 열애설을 공개했어요. 예. 인정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뭐 악플이 달렸다든지 뭐 시위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속사와 어떤 컨셉의 활동들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보시면 같이 나는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돼 있는데 사과문에. 네. 왜 이런 이제 문장이 들어가 있냐면 기획사에 따라서는 1대1 채팅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스타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예. 대화를 나눈 경우에는 예.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내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열애설이라든지 뭐 남자친구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속인 거 아니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래서 흥분한 그 예, 팬들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유료로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되면 이중적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K-POP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측면들을 좀 지적을 그렇네요.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다 그거 묶어가지고 예, 예.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외신에서는 그래서 K-POP 문화 자체를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 이렇게 열애설이 나면 어떤 반응입니까? 사실 열애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라 하더라도 예. 어떤 문화권이냐에서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서는 연애에 관련돼가지고 연예인들은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또 예를 들면 뭐 북미 유럽 쪽에서는 이제 팬덤이 일반적으로 열애설에 당당히 인정을 하고 뭐 예를 들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에서 저렇게 키스까지 하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도요. K-POP 아이돌 그룹들이 어느 지역에서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화적 코드를 바탕으로 아이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팬덤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유료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SNS로 소통을 하면서 네. 친교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 아이돌에 대한 환상이 없어요. 근데 약간 비밀주의, 순결주의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활동할 경우에는 예. 뭐 실제로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한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 사람이 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 이런 경향이 있을 그렇군요,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전체적으로 K-POP 아이돌 그룹들이 약간 인간화된 모습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형태로 많이 진보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데 아, 그런 흐름들은 제외하고 예, 예전에 좀 부정적이었던 부분들을 외신들이 좀 많이 다루고 있는 측면은 국내 바뀐 현실을 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 예. 그다음에 뭐 팬덤들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극렬하게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카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 팬들과 직접 계속 소통을 해왔군요. 그것도 유료로, 유료로 소통을 예, 해왔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을 예, 하겠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너무 무분별하게 상업적 서비스를 팬들에게 제공했을 경우에 예, 예, 이런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돼서도 팬덤이 좀 변화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런 열애설에 자체 분노했다고 해서 예, 인권 침해적인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압박을 가하는 행태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의 K-POP의 분위기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의식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고 그런 면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데 요인이기 네, 때문에 저는 변화의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네,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팬들도 조금 더 뭐 여러 팬들이 많지만 일부 팬들은 좀 심하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나왔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기 토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는데 다만 팬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그 안에 자정의 목소리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계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